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요즘에 제가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리죠. 그래서 천기 누설을 해서 임팩트 자세에서부터 그 임팩트 자세에서 달라지는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정확하게 인아웃을 치느냐, 그것까지 1탄부터 5탄까지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유튜브 프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등지고 스윙하라. 근데 이 등지고 스윙하는 게또 인아웃과 연관됩니다. 왜냐면 등을 지면 절대 아웃인으로는 칠 수가 없어요. 등을 진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인아웃으로 이제 세팅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등을 지고 스윙을 하라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그걸 했을 때 정말 등을 지고 스윙을 할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등을 지고 스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개념, 그리고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맨날 등을 지고 스윙하라고 하는데 등을 지고 스윙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거는 저는 등을 지고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춤이라는 거는 정말 몸치를 여러분들이 춤을 한번 가르쳐 보면 진짜 골프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걸 또한 15년 정도 오래 해서 가르쳐 본 경험으로 어떻게 제대로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을 몸치들을 정말 춤을 추게 만드느냐, 그걸 오래 해봐서 어떻게 말을 던져주냐,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골프는 뭐 자기가 연습을 해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자격증, 또 자격증 얘기, 뭐또 아까 청진도설 5탄에 누가 또 너는 자격증이 있니 뭐니 하는데, 골프는 그 가르치는 거는, 잘 보세요, 골프는 일반적으로 가르친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 뭐 교대를 나온, 뭐 사대를 나온, 그죠? 그런데 골프는 뭐가 다르냐면, 교대를 나오고 사대를 나온 선생님들은 원래 그냥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이제 물론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그때부터는 물론 자기가 대학생부터 이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가 가르칠 것들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생 실습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투입을 돼도 항상 시험을 받죠. 그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도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뭐또 가끔씩 그 뭐냐, 그 감시하러도 오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막뭐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항상 체크하고, 언제나 자기가 누굴 가르치는데 시험을 받는 그런 게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근데 골프는 자격증? 자기가 잘해서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잘 가르쳐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으로 또이 사람이 잘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자격증 하나 따면 티칭 프로 바로 티칭을 할수 있는데 뭐. 그죠? 그래.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이라는 게 자기가 잘해야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근본 기준은 맞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다라고 꼭 굳이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 보세요. 생활의 달인, 어느 누구 생활의 달인 한 100회 했다, 100명이 나왔다, 100명 다 전부 다 자기 기술 가르쳐서 봐달라 해봐요. 몰라요, 몰라. 잘못 가르칩니다. 자기는 그렇게 잘해도. 왜냐? 자기는 그냥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잘한 거거든요. 그걸 남한테 가르친다.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제가 잘 가르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 가지 개념을 던져준다. 근데 누가 자격증 얘기를 계속 하길래, 어쨌든 뭐 등을 지고 스윙하는 욕을 하다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왔는데, 결국엔 등을 지고 스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 내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개념을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도움이 되면은 요즘에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쌩 까세요. 아시겠죠? 그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던져줄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레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레슨 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레슨 잘한지 안 잘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춤을 출 때도 저는 레슨을 잘한지 안 잘한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쌤은 춤을 추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등을 지고 스윙을 못하는 원인이,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준비물이 있어요. 요게 연습 도구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원래 야구에서 연습 도구에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야구공 하나 달려가지고 빡빡 임팩트 소리 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다가 제가 잔머리를 또 굴려가지고 스프링이 달리면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좋을 거야. 스프링을 달아서 제가 만들어서 예전에 공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구를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이거 공구 시작할 거예요. 제가 밴드에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려드릴 거고. 근데 공구에 참여하라고 공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이론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등지고 스윙도 한 1, 2, 3탄, 4탄, 3탄, 4탄 정도까지 나눌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1탄,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이 안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등을 지고 스윙을 하라는데 첫 번째 1탄입니다. 여러분들은 등을 지고 이렇게 백스윙에서 이제 등을 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등을 지고 팔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레슨하는 사람 있죠, 요새? 등을 지고 이렇게 팔만 이렇게 등을 지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탁 끊어치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1탄입니다. 여러분들은 등을 지고 다운스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등을 지고 백스윙을 못해요. 이게 제일 커요. 일단은 등을 지고 백스윙을 할 수 있어야 다시 등을 지고 뭐 다운스윙을 하든 팔을 휘두르든 뭘 하는데 여러분들은 등을 지고 못합니다. 그리고 등을 지고 스윙을 하는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 연습도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왜 등을 지고 스윙을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또 골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골프채를 항상 내 몸 앞에 둬라. 그래서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막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항상 백스윙으로 중간에도 이렇게 내 몸 앞에 두고 내 몸 앞에 돌아 하잖아요. 이런 레슨들이 전부 다 프로들은 맞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한 자기들은 잘하니까 그렇게. 근데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따라해서 잘 되면은 뭐 그렇게 레슨을 저 같은 레슨을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골프를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전부 다 기본이라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잘 뭔가 제대로 된 동작을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앞에 두려고 하죠. 골프 클럽을 앞에. 그래서 백스윙에도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다운스윙에도 여기 임팩트 앞에 두고 피니쉬도 앞에 두고 아 팔로스루도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이렇게 계속 골프 클럽을 잘 앞에 돌려갑니다. 이렇게 벗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막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을 지고 못하는 이 백스윙을 못하는 이 악순환을 만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골프 클럽을 앞에 둔다라는 것 자체는 이 골프 클럽으로 뭐 헤드로 골프 클럽으로 몰래 공을 치잖아요. 공도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흡사 몸이 돌아갈지언정. 어떤 의미냐면은 백스윙은 오른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 몸을 돌린다라고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골프 클럽을 앞에 두는 것처럼 공도 앞에 둬요. 계속 여기도 여기. 내 몸이 흡사 오른쪽으로 갈지언정 어떻게든 내 공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자꾸 오른쪽으로 무조건 회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저 공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벗어나기 싫어해서.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공에서 내가 눈앞에 있는 공에서 벗어나는 걸 못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백스윙입니다. 2탄은 다운스윙. 1탄은 백스윙을 못, 일단 백스윙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 2탄은 다운스윙. 3탄은 야구 동작에서 윤성민 선수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일단은 등을 지려면은 2탄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등을 질 때 잘 보세요. 등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골프 클럽을 들고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또 기본이라고 생각, 그냥 여러분들은 기본이 다 망치는 거예요. 골프 프로들이 말하는 기본들이. 뭐냐면은, 백스윙은 천천히 올라가서 서두르지 말고, 뭔가 이렇게 백스윙을 빨리 급하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백스윙 천천히 올라가서, 뭔가 박인비, 그런 데 좀 천천히 와서, 다운스윙에 이제 뭔가 하려고 하죠. 이렇게. 그죠? 백스윙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백스윙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몸을 이렇게 다 돌리면 힙까지 돌리면 안 된다. 뭐 무릎을 펴면 안 된다. 그 무릎을 딱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냥 여기 몸만 이렇게 오면 백스윙이잖아요. 내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을 못 봅니다. 자꾸 공을 이렇게 보려고 하죠. 그거 자체도 백스윙에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백스윙이 느리면은 마찬가지 계속 느리니까 저 공에 집중을 하고 몸이 오른쪽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아까 말한 흡사 여기서 골프 클럽에 내 몸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은 여기 쏠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오른쪽이 백스윙이다. 그럼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어떻게 가요? 내 몸은 갈 지연정 정신은 여기 자꾸 남아둔 게 이게 벗어나는 걸 무서워해요. 무서워. 왜냐? 자꾸 골프 클럽을 앞에 두려고 하고
그 이걸 공을 또 바로 앞에 둔 골프클럽을 쳐야 되니까 앞에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못 가요. 프로들은 여기서 이제 같이 몸 앞에 두라고 하는데 몸 앞에 두면은 이미 잘 보세요. 내 몸을 여기로 오면은 나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몸 앞에 두면 여기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또 그 기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을 하라면 또 정말 또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몸 앞에 두는데 여러분들은 또 아까 말한 공을 치려고 하니까 실제로 골프 클럽을 이렇게 백스윙해서 여기 몸 앞에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둬요. 몸 앞에, 어드레스 앞에 둬요. 벗어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돌아갈지언정 이거 공을 쳐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치기 어렵거든요.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저걸 이제 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등을 지면서 백스윙 올라갈 때 이것만 딱 먼저 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백스윙을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공에 집중을 하고 몸을 못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몸을 남겨두려고 하거든요. 여기. 근데 백스윙을 무진장 빨리 해보세요. 내가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 할 때 여러분들은 한 백스윙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윙에 뭐 드라이브를 한 200m 날릴 거야. 250m 날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백스윙으로 그냥 250m 날린다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백스윙으로 250m 날릴 거야.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굉장히 빠르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올라가면은 느리게 올라갈 때는 공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은 나의 집중이 어디로 가요? 여기가 아니 이쪽으로 쏠려요. 이게 백스윙입니다. 이게 백스윙. 특히 등을 쥐고 백스윙이에요. 등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기본. 백스윙 천천히 올라가라. 공에 집중하고 어이씨 공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제일 첫 번째. 백스윙을 무진장 그냥 250m 날릴 거야 이렇게 하면 등을 집니다. 그래서 등을 진다라는 이미 자체는 잘 보세요. 진짜 실제로 골프 공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앞에 있잖아요. 내 몸 앞에. 그러면 등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쪽으로 이렇게 서면은 내 등을 지고 있잖아요. 공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아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 공을 칠래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한 내 몸은 돌아갈지언정 나는 머리라든지 정신은 내가 공을 앞에 두지 등을 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빨리 돌래. 돌 때도 이제 천천히 저 공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면 등을 못 지는데 그냥 나는 그냥 빨리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돌래. 그럼 등을 졌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아까 말한 다운스윙에서 등을 지고 이미 하는 거는 이미 등을 지고 못 올라가는데 무슨 다운스윙에 등을 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빨리 올라가면은 내가 아무리 저기 생각하고 싶어도 이렇게 등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이 연습도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라고 했을 때 딱 빨리 쑥 올라갔을 때 뭔가 등을 지는 느낌이 딱 드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센스가 좋은 사람. 근데 나머지 또 7명은 빨리 올라가서 등을 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한 무진장 빨리 올리는데도 저 공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연습 도구가 필요합니다. 등을 지면서 올라가는 백스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스윙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좀 그거를 즉각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는 잘 찍고 있나? 아까 찍다가 잘 찍고 있나?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30분 찍다가 다시 찍는 거예요. 제 30분 날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나누는 것도 있어요. 30분은 다 설명했다가 아, 너무 기네? 그냥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누는. 어쨌든 등을 지는 게 잘 보세요. 이 도구는 이 스프링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나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딱 가면은 이게 탁 뭔가 이렇게 벽처럼 딱 걸리는 이런 소리도 나요. 그래서 스프링이 올라가는 소리가 있고 마지막에 탁 걸리는 소리 두 개가 납니다. 그리고 두 개는 내가 잘 보세요. 이 그냥 아무한테 길거리 가면서 골프를 모르는 사람한테 들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들고 그냥 휘둘러 보세요 하면 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스프링이 올라가면서 마지막 임팩트까지 이렇게 쫙 소리가 나요. 그리고 왼손잡이는 이쪽으로 휘두르겠죠? 딱 소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도구는 휘두를 수 있으면은 이 스프링이 올라가고 마지막 임팩트까지 팍 소리가 나는 도구입니다. 그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휘두르는지, 이 골프에 들고 있는 연습 도구를 잘 휘두르는지. 그러면 왼쪽으로 휘둘러도 소리가 나고 오른쪽으로 휘둘러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갈 때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등을 쥐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휘두른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휘두르면은 내가 휘두른다라는 거는 이 골프채가 내 손을 떠나가, 이 연습도구라든지 뭐 도구를 아무거나 들고 휘둘러도, 뭐 야구바따리 휘둘러도, 휘두른다라는 거는 언제나 내가 손을 놓으면 이렇게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잡아 땡겨서 손을 놓으면 이렇게 뭔가 내 몸을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두른다라는 거는 내가 이게 돌아가는 와중에 언제나 손을 떼도 떼면은 그 돌아가는 반경에 원심력을 가는 바탕으로 저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는 무조건 휘두르면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들은 휘두르지 못합니다. 백스윙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원심력을 느끼면서 휘두르면 이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빨리 올라가라면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휘두르면서 백스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닌 여러분들은 빨리 가세요 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몸 앞에 두르려고 하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가는데 이 골프 클럽을 어디로 가든 몸 앞에 두려고 하니까 그냥 백스윙이고 다운스윙이고 백스윙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밖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원심력을 저쪽 백스윙 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딱 등을 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 이거 통째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휘두르는 거는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지면 밖으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골프 클럽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휘두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움직여요. 그러면 아무리 세게 움직여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 앞에 자꾸 두고 공을 들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또 백스윙을 하면서 자꾸 내 몸이 돌아갈 전전 정신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무서우니까 자꾸 이렇게 놓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내 정신을.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잘 보세요. 무진장 빨리 이렇게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 나는 저기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못 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기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이 골프 클럽을 등을 지는 겁니까? 내가 그냥 이쪽으로 오면 이게 등을 지는 거죠. 내가 등을 지고 있잖아요. 그죠? 골프 클럽. 이렇게 올라가야 등을 지고 올라가야 등을 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씨, 공에서 벗어나기 싫어. 그리고 바로 때리면 바로 여러분들은 등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이 정신이 있으면 이미 저쪽으로 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등을 쥐고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몸은 다 돌아가고 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스윙을 못하는 겁니다. 다운스윙에서 등 쥐고 하기 전에 백스윙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도구로 등을 쥐고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오른쪽으로 아까 250m를 날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250m를 날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빡 소리가 나면서 날리는 순간 등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제 다운스윙은 2탄에서 할 겁니다. 2탄도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프로들이 굉장히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탄은 백스윙을 못한다. 여러분들은 등을 쥐고 다운스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백스윙을 못한다. 그래서 이 도구로 뭐 공구할 거니까 이 도구가 있으면 제일 좋고 공구에서 참여해서 뭐 이런 도구 하나 만약에 이제 기업에서 만들면 이런 도구 하나도 뭐 미국에서 만들고 관세 다 부과세하면 한 3, 40만 원 넘어가거든요. 이런 도구 하나에. 근데 저는 뭐 공구할 때 뭐 그렇게 제가 혼자서 뚝딱 해가 뭐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밴드이고 공구 홍보하려고 하니 이 도구가 필요해서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구가 없어도 내가 백스윙을 할 때 등을 쥐고 올라가는 백스윙을 하느냐 아니면 등을 못 쥐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공을 또 쥐어받기 쉽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는 내가 실제로 백스윙을 할 때 이 공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냐,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백스윙에 딱 도착하면 이거는 등을 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이쪽 공을 날리면 실제로 이쪽 공이 에너지가 생기면서 저쪽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빨리 하라고 해도 저쪽 공을 신경을 쓰면서 올라가니까 이 공이 잘 안 날아가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등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 공을 실제로 뒤에 있는 공을 오른쪽으로 날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등을 쥐고 올라가는 백스윙. 근데 내가 아무리 백스윙을 빨리 올리더라도 이 공을 신경 쓰고 이 공이 잘 안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건 등을 못 쥐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정말 그냥 똑같은 느낌이에요.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훅 소리가 나죠. 그죠? 이렇게 훅 소리가 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백스윙이 너무 빨라지지 않느냐 백스윙을 천천히 하라는데 그렇게 빨리 하면서 정확성이 나냐 뭐 너 이단식으로 다르치냐 이렇게 하면 또 악플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무조건 백스윙을 빨리 올리란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린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올리면서 이렇게 뭔가 날리면서 원심력을 발생하면서 백스윙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느낌 똑같이 천천히 올라가도 원심력이 발생하는 백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백스윙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닌 일단 빨리라도 해서 제발 좀 휘둘러서 원심력이 발생하는 백스윙으로 등을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스피드를 좀 줄이면 돼요. 근데 이건 2탄에서 할 겁니다. 다운스윙에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2탄에서 자세히 하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느낌을 잘 보세요. 놓고 그냥 오른쪽으로 이거를 아까 말한 휘두르면 소리가 나고 안 휘두르면 소리가 안 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그냥 이걸 오른쪽으로 휘둘러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윙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휘두르고 등을 쥐고 휘둘러서 등을 쥡니까? 등을 쥐고 당연히 되죠. 이미 등을 쥐었는데 근데 다시 아무리 빨리 올리더라도 몸 앞에 둔 상태에서 그냥 이 골프클럽을 원심력을 발생하게 밖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닌 그냥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올라갔다 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살짝 올라가고 뭔가 임팩트가 빡 안 느껴지고 원심력이 아무것도 발생 안 돼. 분명히 나는 빨리 올라갔는데 나는 저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요 공에 집중하고 빨리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쥐어박는 스윙이다. 그래서 1탄에 이제 제일 요약본은 여러분들은 등을 쥐고 스윙을 못하 등을 쥐고 다운스윙을 하거나 등을 쥔 상태로 팔을 못 휘두르는 게 아니다. 백스윙을 등을 쥐고 못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2탄에는 이제 등을 쥐고 올라가는 걸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스윙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프로들이 말하는 대체 등을 쥐고 팔을 어떻게 휘두르냐, 그거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한 요 도구가 제가 이제 공고를 밴드에 글을 올려놓을 거예요. 요 도구 정말 그냥 몸풀기 정말 좋아요. 왼쪽 오른쪽. 네. 예전에 골프를 처음 시작한 스크린의 사부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제 어르신이 한 분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어르신인 분인데 그분이 골프를 정말 잘 쳐요.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랑 맞짤 뜰 정도로 골프 구력이 어마어마하시고 정말 그냥 프로 직업을 프로로 하셨으면 프로가 될 정도로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골프는 한쪽으로 말 이렇게 치니까 자꾸 몸이 이제 밸런스가 아니면은 몸이 자꾸 한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만 돌리니까 이쪽으로 자꾸 회전을 하면서 골프 뭐 근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절이라든지 이쪽으로 자꾸 망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쪽으로도 풀어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은 항상 이쪽으로 몇 번 빈 스윙을 하고 나서 항상 반대쪽으로 이쪽으로도 하세요. 근데 요거는 양쪽으로 이제 아까 말한 휘두르면 이게 뻑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균일하게 이쪽으로도 빡 이쪽으로도 빡 이쪽으로도 빡. 그래서 몸풀기도 좋지만 여기서 등을 지는 스윙도 하기 좋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은 스윙입니다. 빼고 꼽아 들고 가면서 이제 티샷 가가지고 이제 또 해도 되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밴드 공고 올려놓을 테니까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1탄을 통해서 등을 지고 하는 등을 쥐고 일단 백스윙이 완성이 돼야 다운스윙이 오버가니까 등을 쥐는 백스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